33초 안에 익히는 아, 알아. 창문들 한자 터득법 부수 익히기입니다. 익히는 도중에 잘 모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 알아. 획수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각편 한쪽편 부수가 들어간 글자의 예를 들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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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조각편 다른 사람에게 인사, 안부, 일 등을 적어 보내는 글은 편지야 할 때 조각편 부수가 들어있고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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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판모 판에 조각편 문서나 그림 등을 책으로 만드는 것은 출판이야 할 때 판목판에 조각편 부수가 들어있으며 열두 종류의 카드로 만들어진 놀이인 화투패 할 때 패패에 조각편 부수가 들어있고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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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석판 독에 조각편 문서나 편지를 독서라고 해 할 때 서판 독에 조각편 부수가 들어 있습니다. 아하 알아 창문 학습범에 획수에서 익혔던 미나 이자의 복으로 만든 조각편 미나리자의 옥으로 만든 조각편 미나리자의 옥으로 만든 조각편 예, 미나리자 했네요. 예, 미나리자는 뭡니까? 예, 기본 아홉자 획수에서 삐침이었습니다. 네, 삐침. 자, 다음입니다. 옥으로 만든 조각화 있을 때 옥입니다. 옥. 옥 할 때 우리가 오자의 이응을 딱 빼버리면 우리나라 한글에 바로 옥자입니다. 다시 한번 옥으로 만든 조각했을 때 옥. 저 위에 그림을 보십시오. 옥. 거기에서 허자라고는 허자. 네. 필요 없는 허자라고 그러지요. 저 이응자 붙은 거. 그래서 뭐 아야, 어요, 오요, 우유 그럴 때 이응자 다 들어간 거 하고 이응자를 뺀 거 하고 예. 그 옥, 오에다가 기역 받침 그래서 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 아하라 창문뜰 학습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말과 한자의 기본 획수 9자만 가지면 모든 한자를 익힌다고 그랬는데 이런 게 한두 자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한글의 글자하고 아주 비슷하게 써가지고 저는 이걸 의도적으로 우리말만 가지고 또 기본 획수 9자만 가지고 한자를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가 약속하면 되잖아요. 예. 옥 그럴 때 이응자 빼고 옥 예, 필순까지도 정확하게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삐나리자의 옥으로 만든 조각 그래서 조각편이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짧은 글을 짓듯이 문장 전체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삐나리자가요, 옥으로 그 부처님 그 조각을 했는데 옥으로 만든 조각이다. 그렇게 전체 장면을 떠올리면서 조각편을 연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획순, 필순, 쓰는 순서입니다. 삐나리자에 그랬을 때 삐침, 이게 먼저 한 획이지요. 다음에 옥으로 그랬을 때 옥자에서 이응자는 허자니까 빼버리고 오자 쓰고 기억받침하니까 옥자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1번째 조각편이라고 하는 부수에 뭐가 됩니까? 예, 획순을 여러분들이 익혀보았습니다. 통나무를 자른 오른쪽 모양을 본뜬 부수 글자 조각편. 조각편, a radical letter modeled after the right shape of a log cut. 조개나무의 한쪽 조각을 뜻하는 글자 한쪽 편. 한쪽 편, a letter meaning a piece of wood divided into pieces. 나무를 쪼개어 납작한 물건을 나타내는 글자 조각편 한쪽편. 조각편 한쪽편, a letter representing a flat object by splitting wood into pieces. 지금 익히고 있는 아홉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